키리어의 독서, 아하!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이라 예. 오늘은 오대 갖고 망설이지 않고 찾아간 거제시 상거동 청사초롱 체험마을이라 예. 숲 해설가 이행란 선생님과 함께 상거동 길을 걷고 있지예. 그제 중앙로 이거는 생강나무 생강나무는 우리 그제 산야에 근데 조금 드문 게 어디서 없냐면은 저 남부 쪽에 별로 많이 없어. 왜 없느냐? 거기는 진짜 해양성 나무의 식물의 전형적인 그런 그 식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 해양성 난데 기후가 전형적이다 거기 그죠?
뿌리를 식물. 뿌리 많은 식물. 네. 냄새는 어떤 냄새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배초향. 배초향. 전 꿈은 내 방아. 약간 나는 것 같네. 방아 향과 약간 닮은 그런 향기가 나는 꽃향유. 진짜 꽃향유가 이름이 예뻐서 그 여성들 야생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꽃향유라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흰색, 흰색 꽃향유도 있고, 백사, 개미치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해주세요. 왜 그렇지? 왜냐면 닮은 꽃이 너무나 많이 닮은 꽃이 많이 닮아서. 네. 쑥 모양을 닮았다고 하네. 우리 사람들이 구분 잘 못하는 거 고절초하고 쑥부쟁이. 쑥부쟁이 잎은 이름과는 달리 쑥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타원형의 가장자리에 쑥. 작은 톱니가 있다고 하네. 보라보라한 꽃향유의 계절이라예. 꽃향유의 계절. 좋아해. 향유, 그 꽃나무. 외성 소나무길에서 토봉녀. 매년 안 가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지. 망개떡. 어령의 장울산 망개떡. 자. 현실이 될지도 모르지에. 아무튼 성미래 등굴 열매가 빨간이 예쁘지에. 성미래 등굴의 뿌리가 소나무의 꽁령을 닮았다 하여 토봉령이라 부르며 굵고 딱딱한 뿌리 줄기가 구불구불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하네예. 예와 덕을 갖추었다는 단풍을 보시겠습니다. 예. 예등나무. 이 감이 돌감? 돌감이 꽃 크기가 비파 같네. 비파. 단감 혹시 약초설 수도 있는데. 오 진짜 배버리네 진짜. 태풍이 그리된 게 아니고 배빛네.
사람조차도 그렇게 푸대접을 받나? 어. 아, 귀차니즘이네 그냥. 아, 따가지고 먹을 만한 사람도 없고 또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래만 툭툭 늘어지는 걸 빼버렸네. 요거? 아, 이거 주홍 소나물. 꼬리망초. 지금 장성포 초등학교에서 일 마치고 지금 출발. 백구. 커리어. 결초보온의 풀 수커리어. 구독 좋아요 고마워요.